10년 동안 못하는 군인들이 대다수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요? 못하는 거지. 저희는 아니, 군대 나갔을 때 나는 여자 하루에 한 명 보면 굉장히 행복했어. 왜냐면 여자가 없었어요. 잠 못 자겠네 그날 밤. 게스트가 또 한 분 와 있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온 김강규입니다. 아직 군기가 안 빠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그럼요. 거의 그 리춘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이거 하는 것 같아. 저는 탈북한 지 지금 4년 차 들어섰습니다. 맞아요. 제가 15년도였고 오빠가 16년도에 왔어요. 맞습니다. 나시가 선배네. 그럼요. 아, 그럼요. 네. 오빠 한 호 몇 기? 저 226기요. 오, 197기. 오빠 근데 오늘 머리 박세로인 머리야? 머리가 조금 그 느낌이 난다. 아, 머리가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또 나왔네. 그래? 아, 요건 저희가 연대 지휘부가 하거나 아니면 대대 지휘부 갈 때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오, 어때? 보면 예쁘지 않아? 솔직히 그 북한은 남자만 있는 군대도 있고 여자만 있는 군대도 있고 혼성도 있고 막 그렇잖아 오빠. 네. 근데 막 오빠는 남자만 있는 데 있었잖아. 근데 반말해도 돼요? 네. 아 그래? 반말할게 그럼. 내 채널이니까 편하게. 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막 남자만 있다가 이제 여자를 딱 보면 허, 예쁘다. 안 예뻐도 예뻐 보일 것 같아. 막. 안 예쁜 건 안 예뻐 보이던데 그냥. 아 그래? 아, 왜냐면 그 군기가 여군들이 군기가 더 세가지고. 맞아. 더 말르고 약간 여자로서 이렇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 없었어. 그래서 북한에 그런 말 있잖아. 여자도 석기라고 군대 갔다. 여자 3년 석기, 남자 10년 석기런가? 남자는 평생 석기지. 여자가 3년 석기고. 오빠도 10년 석기야? 나는 평생 석기. 아, 결혼 어렵겠다. 아, 어렵지. 아, 북한 여군만의 특징이라고 하면 남군보다 약간 군기가 좀 더 세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더 잘 갈고 남자들보다 더 잘 갈고. 진짜? 갈구는 법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군기 막 월 차려주고 엄청나게 갈구는 거야. 아 정말로? 여자들이 빨리 허약이 걸려. 그래서 진짜. 아 진짜로? 너 나갔으면 허약 바로 걸렸을 걸. 내가 왜 나가? 아, 복무 기간 차이는 여성은 6년이고 남성은 10년이다 보니까 한 4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여성은 군입대할 때 남성이랑 똑같이 하사 아닌가? 하사는 사관이고 네 처급병사 전사라고 하거든요. 전사. 네네. 어 맞아 이렇게 나 처급병사 아무개 뭐 부대한테 인사할 때. 아 상관한테 보고할 때. 그치. 뭐 처급병사 누구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맞아.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나만은 여자가 입대하면 화사부터 시작하는 거 같아요. 아 진짜요? 아 내가 그니까 이거 나만의 물을 먹어서 나의 화사를 기억하겠었네. 와 대박이다. 이거 근데 처음 들었다. 남자랑 아, 여자랑 이 출발할 때 계급이 다른 거예요? 와 대박이다. 화사면 많이 높은 건가 오빠? 화사면 사관이지. 남성과 똑같이 사관장이라고 하는 그 특무상사 계급이 최고였어요. 그리고 뭐 상사, 뭐 중사, 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사관장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뭐 여튼 큰 줄 있고 작은 줄 있고 이렇게 찌를 하나 있고 맞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 내려오게 한 십자가 있는 건 십자가가 우? 아, 망, 망치는 맞아, 망치. 어, 우는 맞는데 이거 작은 줄 있고 작은 줄. 아, 작은 줄 없어. 어, 큰 줄 있고 없어. 이거야? 어. 아, 진짜? 아, 요군들은 보통 일반 법병 뭐 이런 부대는 없고 그냥 퍼병, 아, 거사 퍼병 이런 그래도 조금은 편할 수 있는 곳 이런 데로 배치를 해줘요. 나 궁금하겠어. 말해. 중간에 군사복마다 결혼할 수 있어? 미쳤구나. 그럼 진짜 지옥 가는 거지. 아, 진짜. 그럼. 아 얼굴보다는 키를 많이 봐요. 왜냐면 얼굴이 그렇게 카메라에 딱 나오진 않으니까 얼굴보다는 일단 키. 아 이걸 비례를 맞춰야 되니까. 그럼. 그래서 열병식 뽑을 때 기준이 165부터 뽑아요. 야 그러면 뽑힐 군인이 없는데 여군은? 아 남자. 아 남자. 여자는 잘 모르겠어. 오빠 몇인데? 160? 나 160? 응. 나 159거든. 나보다 조금 큰 것 같더라고. 아 맞는 것 같아. 여자가 이제 머리를 이제 항상 잘라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여자들이 막 그런 생리대 보급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도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맞아요? 나 생리대가 없어가지고 그 수건이나 그리고 그 발사계로도 생리대 대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게 보급이 잘 돼야 되는데 근데 발사계로 한다고 하면 발사계가 면촌이거든요. 면 이렇게 발에 감아서 신을 수 있는 양말 대용으로 신을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근데. 그걸로 생리대를 대용하고 있어요. 아 그런 썰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좀 일반화됐어요.
그래서 입당하려면 간부들한테 뭐 이를테면 송상납 뭐 이런 걸 하고 입당을 빨리 하는 군인들도 있고 약간 이쁜 군인들은 3년 정도 하고도 간부들한테 잘 보이고 입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일반화됐어요. 아, 북한에서는 여자로 태어나면 안 되겠다. 거부하면 어떻게? 일단 거부를 하면 군 생활이 힘들어지겠죠. 굉장히 군 생활이 고난이 오겠죠. 그래서 보통은 별도 빨리 받고 군 생활 편하게 하려고 되게 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궁금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했어요. 헉, 누구랑? 거기 시골에 사는 장교의 딸이랑 했었어요. 오빠 정도면 장교 딸이랑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나도 그러면 내 정도면 장교 아들이랑 할 수 있겠네, 연애? 아니, 못해. 뭐야? 아, 근데 연애를 했던 게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뭔가 생기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뭐 물론 그것도 옵션에 있긴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야. 출신을 일단 보고 그리고 이 사람과 연애하면 나중에 갈 때 평양으로 갈 수 있고 뭐 이런 걸 많이 보는 거지. 나는 평양 사람이다 보니까 오빠를 발목 잡아가지고 이제 평양 따라갈 수 평양 있는 따라가려고. 거네. 이 시골에서 이제 출세하려고. 그럼 오빠 그런 거 알고 있었어? 그런 거 알고 있었지. 서로 이제 민민한 건가? 그럼 군생활 할 때는 편하니까 연애하면. 그치? 그럼 또 오빠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 이제 군생활 끝나면 얘 버리고 가야겠다. 쓰레기 만들지 마. 요군들 연애하는 군인들이 있어요. 짬이 좀 찬 군인들. 한 5-6년 정도 말년쯤 되면 연애를 해요. 뭐야? 5-6년이나 가야 연애를 할 수 있다고? 그래 7년까지 참았다고? 안 하겠다 나 같은. 아, 남자들은 10년 동안 못하는 군인들도 있는데 뭐가 억울해. 10년 동안 못하는 군인들이 대다수예요.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지. 저희는 군대 나갔을 때 나는 여자 하루에 한 명 보면 굉장히 행복했어. 왜냐면 여자가 없었어요. 잠 못 자겠네 그날 밤. 그런 행복에 젖어서. 아니 왜냐면 그 북한에 보통 군대를 가면 군간 마을, 사택 마을이 되게 많잖아. 그럼 아니 나 군인이랑 잠깐 썸 타본 적이 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썸 탔는 줄 알아? 엄마랑 전화통화하려면 제가 이제 해산까지 와야 돼요. 근데 그때 왔다 갔다 할 때 북한은 서비차라고 이제 돈 주고 타는 이제 그 콘테나 빨간 콘테나 차 있잖아. 그걸 탔는데 옆에 이제 군인이 나 해산에서 청진으로 갈 때지 군인이 옆에 탄 거야.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18살이었는데 이 사람이 24살인 거예요. 근데 내 바로 딱 옆에 앉았어. 그 북한은 옆에 칸막이가 없이 그냥 바로 붙어 앉잖아. 앉았는데 나보고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야 뱀뱀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알려줬어. 근데 나는 뭐 마음에 그 그릇을 알려준 게 나보다 어차피 나이도 많고 왜냐면 북한 나이 차이 나는 거 이런 거 좀 그렇잖아. 내가 18살에 24살이니까 알려줬더니 얘가 집 도착하자마자 나한테 계속 전화하고 밤에 오토바이 타고 보러 온다고 하고 나한테 전화돈 보내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 새끼가 내가 없을 때 집에다 전화해서 남자친구랑 한 거야. 우리 집 유선전화에다 내가 전화 안 받으니까 집에서 진짜 다리 부러지게 욕먹었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 사람? 막 울고 그러더라. 막 나중에는 전화 안 받고 막 이러니까 한 남자의 가슴에 멋을 박아네. 손예진 씨처럼 그렇게 이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긴 소녀시대 보고 탈북했잖아요. 네, 소녀시대 MP3 들으면서 탈북했으니까. 유나 제일 좋아한대요 오빠가. 맞아요. 바꿨어요. 아 누구로? 서현 제일 좋아합니다. 아 서현 씨로? 아 네. 진짜 만나본 적 있어? 아 지금 거대하고 있어요 만나려고. 아 절대가 지금 못 볼 것 같아. 혹시 어떤 상상? 아니 그 내가 이제 남한 여자랑 이제 연애를 할 수 있다 막 이런. 아 일단 제가 대북 방송을 들었는데 원래 대북 방송이 중단됐다가 2015년 목함질 애터발 사건 있으면서부터 또 재개가 됐어요. 근데 그때 거기 방송에서 나오는 노래라든가 그리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너무 간드러지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살살 녹이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그런 톤과 억양으로 얘기하는데 와, 저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아 진짜? 저 여자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 저 여자랑 연애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도 가당치도 않기 때문에. 그치 뭐 천지랑 그냥 땅끝 차이인 거지. 그럼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단, 그럴 것 같아. 저 여자가 너무 궁금하다. 저렇게 얘기하는 저 여자가 너무 궁금하다. 나도 반대로 내가 막 여군이었어 북한에서. 근데 나만의 남자를 만난다 와 이런 상상도 못하는 거야. 그냥 볼 수만 있는 그런 존재도 되게 좋아하고 감사했던 것 같아. 신기하고. 그치 나라 씨도 북한에 있을 때 네. 한국 드라마를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때 남자 말투 어때요? 아, 되게 멋있었지. 왜 북한 남자들은 말투가 야 나래 뭐하니? 밥 먹었니? 막 이런 말투잖아요. 근데 밥 먹었어? 뭐해? 막 자기야? 막 여보? 막 이런 말투잖아요. 되게 그런 옷사람 말투가 북한 여자들한테는 낯설고 어? 뭐지? 되게 이 남자 되게 관심이 간다 이런 느낌이었지. 어머 북한에 있을 때 어떻게 말했어? 평양말이긴 하지 근데 또 여기는 누구덕무 막 이렇게 덕무라고 많이 붙였고 이름을 많이 불렀지. 이름을 많이 불렀는데 여기 와서 나도 깜짝 놀랐던 게 그 자기야 뭐 여보야 뭐 사랑해 이런 걸 제가 일단 작년부터 처음 한 번 썼던 것 같아요. 빨개지고 그런 위험한 질문 하지 마. 아니 나는 난 남자친구 만나면서 자기야 뭐 여보 이런 수칭을 한 번도 붙여본 적 없어. 너무 빨개져.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이렇게 강유 오빠 북한 군의 연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쪽 하라고. 알겠어 알겠어. 아 알려주겠어요. 나 이쪽에 앉았단 말이야 항상. 아 진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